열흘 전쯤 제주도 남쪽 바다에서 사고가 나서 불이 붙었던 유조선이 바닷속으로 완전히 침몰했습니다. 우리와 중국 바다가 환경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베이징 정성엽 특파원입니다. 바다 수면 위에서 불길이 타오르고 시커먼 연기가 하늘로 솟구쳐 오릅니다. 연기는 구름 위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지난 6일 중국 동부 해상에서 홍콩 화물선과 충돌한 뒤 불이 난 파나마 선적 유조선 상치호는 어제 오후 바닷속으로 완전 침몰했다고 중국 간영 CCTV가 보도했습니다. 유조선은 침몰했지만 배에서 유출된 13만 6천 톤에 달하는 기름으로 인해 일대 해수면에서 계속 불기둥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유조선에 타고 있던 선원 32명 중 3명의 시신을 발견했지만 나머지 29명은 찾지 못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은 유조선이 침몰하기 전 회수한 블랙박스를 통해 사고 원인과 발생 경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유조선에서 유출된 기름의 양이나 해양 환경에 미친 피해 정도는 아직 측정되지 않았지만 이 일대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오염이 초래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 해역은 중국 저장성 저우산시 인근으로 중국의 가장 중요한 어장 가운데 한 곳입니다. 다만 유조선이 싣고 있던 콘덴세이트유는 휘발성이 강해 일반 원유보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성엽입니다.